제26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 서미스쿨은 개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로 힘이 되어주세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를 평생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4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주제로 4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2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세계중화권 수련회가 3후대의 망대를 주제로 5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예원교회 임직 감사 예배, 18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9일부터 21일까지 선교사 합숙 및 세계 선교대회, 2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10회 하나 선교대회로 드려집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선교축제 주일 연합 예배 생방송, 3부는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의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은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상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교문 통로 및 주차장 등 상원고등학교 전체 주차를 금지하니 상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훈련이 4월 22일 토요일부터 5월 23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 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훈련 기간 중 성도님들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도 집회가 4월 28일 금요일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 전도학교는 진행되지 않으며 모든 성도 참석 가능하니 모두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 1구역 박효일 집사 모친 이옥경 권사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